적절한 여인책을 선택하는 법? 윤책이 동기를 저하시킨다고 하면은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동안 윤책의 효과를 경험해 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학생 가운데 학위를 딸 수 있어서 학습 동기를 잃었다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 월급이 너무 많아서 일을 마음에 안 난다고 불평하는 직원이 만난 적이 없다. 금전적인 보상을 비롯한 다른 유인책들은 적어도 일정 기간에는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보상과 같은 유인책이 동기를 제어한다고 믿게 된다면 그건 걱정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헤어진 연인의 계정으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식으로 예술을 무료로 즐기곤 한다. 그러면서 예술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창의성이라 믿고 싶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자신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관리직을 맡게 됐다면 임금 인상이 오히려 직원들의 동기를 떨어뜨린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돈을 내는 입장이라면 돈이 동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면 편리하다. 이러한 생각은 저 임금을 정당화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예술가들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을 때 더 많은 예술 작품을 만든다. 임금 인상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는 결국 경영진에게도 좋은 일이다. 누구나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한다. 금전적인 보상은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예술가들의 동기가 흐리지 않는다. 위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다. 애당초 대가를 받는 행위가 일하는 이유를 흐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이유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유인책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물론 그런 실마리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한다. 유인책이 동기를 제어한다고 조정한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 주로 대상이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좋고 싫음이 정해져 있다. 있지 않다. 8살짜리 너희 아들에게 무슨 과목이 좋으냐고 물으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나를 비롯해서 어른들처럼 직관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아이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른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릴까? 아니면 선생님이 그리라고 해서 그릴까? 이 음식이 나면 맛있을까? 아니면 디저트가 없어서 먹고 있을까?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할 때 유인책을 통해서 구분하기도 한다. 만약에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서 대가를 준다면 그 일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반면에 어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때 유인책의 영향을 덜 받는다. 대부분 이미 오래전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파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출근한다. 유월의 동안에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분야에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인책이 자신의 감정을 바꾸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임금 인상은 동기를 저하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공의 신호임으로 동기를 유발한다. 만약에 확실치 않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도전의 이유를 유인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유인책을 얻기 위해서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 싱가포르에서 강의를 맡았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시카고 대학에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싱가포르를 몇 번 다녀오고 난 후에 생각이 달라졌다. 점수보다 훌륭한 교수 경험과 흥미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마음이 더 끌리게 된 것이다. 새로운 일에 뛰어들 때 유인책이 핵심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자신의 특정 목표에 투자를 덜 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유인책이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동기 부여에 해가 된다. 가령 누군가 내게 돈을 줄 테니 할머니에게 전화하러 간다면 기분이 이상할 것이다.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금전적인 보상은 동기를 저하시킨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당을 받는 것처럼 금전적인 보상이 핵심인 활동의 경우에는 동기를 높인다.
한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나올 때에 돈을 줬더니 블록 놀이를 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금 획득과 관련이 있는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때는 돈을 쓰자 오히려 더 신이 났다. 많은 사람이 도박에 흥분한 것도 금전적인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할 때 돈을 지급하면 동기 수준이 높아진다. 유인책의 역효과를 막 그러면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스스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유인책을 바꿔보도록 하자. 유인책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법. 24시간 동안의 투명 인간이 된다고 상상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몇 년간 수백여 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이 내놓은 답변 중에서 은행 털기, 무단 침입, 스파이 활동, 상사나 친구, 다른 학생들, 가족들을 도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농담이겠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독살하겠다는 대답도 있었다. 이런 대답들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처럼 부정적인 유인책이 제거되고 처벌받을 일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쉽게 떠올린다. 학생들의 대답을 통해서 타인을 신경 쓰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본 도덕원칙을 지킨다. 그런데 도덕원칙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나는 사람들, 적어도 내 학생들이 도둑질, 무단 침입, 스파이 활동, 살인을 하지 않는 건 제 보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타인을 신경 쓰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이것은 유인책이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다. 다시 말해서 유인책은 행동이 미치게 될 영향을 모호하게 만든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범죄는 사회가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하지만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유인책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잡히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회가 약물 규제법을 완화한다고 해도 마약을 사용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장소마다 속도 제한 규정은 다르지만 어딜 가든지 과속은 위험하다. 긍정적인 유인책도 마찬가지다. 기부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지만 단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세금 감면이라는 유인책이 기부의 목적을 흐린다. 이처럼 유인책은 목표 수행을 격려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어떤 일을 하려는 이유나 그 일을 피하려는 이유를 흐려놓을 수가 있다. 따라서 유인책을 정할 때 유인책이 목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유인책이 제거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따져봐야 한다.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지만 21살이 되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가 있다. 불법이라는 부정적인 유인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건강유지라는 목표를 해치면서까지 과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유인책 때문에 목표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동이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한 번쯤 상의나 벌이 없어져도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자. 그래도 계속할 것인지. 불확실한 보상이 도전의식을 자극한다. 2000년대 초반에 나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눈앞이 깜깜했다. 무리를 떠난 물고기처럼 문화적인 충격이 힘들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막연히 생각만 했던 터라 생활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비록 지출은 알 수 없었지만 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월급제였던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은 연봉제였다. 이스라엘에서는 달마다 월급이 달라 1년 수입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반면에 미국에서는 고정 수입을 받으며 생활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한다. 미국에서 연봉을 받으며 일하게 되자 고정 수입이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다. 고정적인 보상과 유동적인 보상, 어떤 조건에서 더 열심히 일할까? 두 가지 가정을 해보자. 연봉이 10만 달러인 직업 A가 있고 연봉이 8만 5천 달러 혹은 11만 5천 달러일 가능성이 반반인 직업 B가 있다고 해보자. 학습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A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람들은 급여가 확실치 않을 때 대부분 더 열심히 일한다. 왜 불확실한 유인책이 동기를 높일까? 오래전 심리학 입문 수업에 들었을 법한 행동주의 이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행정적인 보상을 두 가지 강화 계획으로 나눈다. 하나는 연속적인 강화 계획으로 원하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간헐적인 강화 계획으로 임의로 보상을 주는 것이다. 놀랍게도 간헐적인 강화가 보상으로서 더 효과적이다.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든 비둘기의 탁구를 훈련시키든 연구자가 원하는 반응을 보일 때 음식을 간헐적으로 제공하자 효과가 제일 컸다. 동물들은 보상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상을 기대하며 연구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심지어 보상이 사라져도 행동을 지속했다. 인간 역시 동물에게 같은 속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연속적인 강화 계획에 따라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때마다 훌륭한 대답이군요 라고 칭찬했다. 또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간헐적인 강화 계획에 따라 이따금 칭찬을 했다.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서는 간헐적인 강화가 연속적인 강화보다 효과적이었다. 강도나 횟수가 정리해져 있지 않을 때, 유인책이 확실하지 않을 때 유인책이 기대보다 작거나 없으면 실망을 한다. 또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늘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번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불확실한 유인책이 얻기가 더 어려워서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불확실한 보상을 얻으면 운이 좋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적당히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유발하듯이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불확실한 유인책도 동기를 유발한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는 것을 어울려보자 불확실한 유인책은 흥미를 자극하기도 한다.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오락실을 예로 들어보자. 내 경험상 오락실 기계는 공평하지 않다. 번쩍번쩍하고 빛나는 요란한 소리가 나는 기계에 돈을 넣으면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이 나온다. 도대체 이런 거래 방식에 왜 열광하는 걸까? 아마도 약간의 기술과 운이 작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일 것이다. 외부를 당기고 밀고 혹은 공을 던진다. 운이 좋으면 대박 날 수도 있다. 이처럼 승선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는 이런 흥미진진하다. 자신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호기심을 갖는다. 하지만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는 재미가 없다. 언제나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불확실성을 깨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때 인간은 심리적으로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불확실한 유인책의 흥미진진한 면이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루시 샌 그리스 씨와 함께 나는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소 이상한 실험을 해봤다. 우선 실험 참여자들에게 2분 안에 물 1.4리터를 마시면 상금을 주는 작은 게임을 제안했다. 물의 양이 상당했지만 대부분 성공했다. 우리는 참여자를 모르게 2달러를 고정적으로 받는 그룹과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1달러 혹은 2달러를 받는 그룹을 구분했다. 2달러라는 확실한 보상을 보장받는 그룹에 비해 50%의 기회를 가진 집단은 불확실한 보상 조건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보상 조건으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물을 마셨다. 이 연구는 1달러를 받을지 2달러를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2달러를 고정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확실할 때 오히려 더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준다.